감사한 성가대 은혜롭고 힘찬 찬양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장로님 봉독해 주신 사사기 7장 19절부터 23절 말씀으로 은혜 나누신 말씀의 제목은 각기 당처에 서서. 각기 당처에 서서. 자, 2024년 벌써 4월 첫째 주일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면은 이런 설교 필요하겠다, 이 설교 언젠가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잡아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가제로 어떤 게 있었냐면은 뭐뭐답게이라는 늘 푸른 동산 교회 뭐 그런 식으로 잡아본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뭐뭐답게, 즉 목사는 목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권사는 권사답게, 안수집사, 집사 각각 자기에게 있는 그 직분에 답게 일하는 우리들 부른 동산교회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요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질서라는 것은 언제 잡히냐면은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질서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지난 부활주일 때 뭐 했었죠? 세례 성찬도 하고 그 다음에 서리집사 임명장 수여식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14분이 집사 임명장을 받으셨는데 뭐 늘 듣던 직분 타이틀인데 뭐 임명장 그냥 여상이 받으시는 게 아니었어요. 한 분 한 분 제가 드리고 악수하고 하는데 그 표정들에서 굉장히 무게감 있게 그 직분을 받으시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언젠가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그 뭐뭐답게 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뭐답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늘 제목은 각기 당처에 서서예요. 그러나 내용은 뭐예요? 뭐뭐답게예요.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대지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입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 본문이 등장하는 이 시대는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예요.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 누구 기준이에요? 내 기준. 그것 다 각자. 그러니까 혼잡해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질러요. 범죄를 해요. 그 범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변 나라들을 동원해서 징계를 해요. 그러면 그 못 살겠다 싶은 그 압제 아래에서 신음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회개를 해요.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예요?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사사를 택해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합니다. 그럼 이 백성들이 잠시는 감사해요. 근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해요. 잊어버려요. 망각을. 그리고 다시 또 범죄를 해요.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하시겠어요? 또 징계를 또 하시겠죠. 그럼 그 다음에 또 살려달라고 부르짖겠죠. 회개를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보내가지고 또 구원해주고 그걸 또 잊어버리고.
계속 반복되는 시대가 사사시대 340년이에요. 근데 오늘 등장하는 이 기드온, 이 사사는 다섯 번째 사사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어떤 나라를 통해서 압제를 했느냐, 못 살게 했느냐, 미디안. 미디안 족속을 통해서 징계를 하시고 압제하는 가운데 7년을 힘들게 힘들게 지내던 때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드온을 택해서 구원자로 불러가지고 이제 군대를 모집하게 했어요. 상대인 미디안 연합군은 몇 명이냐면은 13만 5천 명이에요. 13만 5천 명. 자, 기드온이 자, 다 보내가지고 군대를 모집했더니 몇 명 모였냐?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상대에 비해서 지금 반에 반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기드온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야, 기드온아, 모인 숫자가 너무 많아. 줄여야 되겠다. 돌려보내요. 근데 어떤 사람들, 어떻게 보내느냐? 두려워하는 자들을 보냈어요. 자, 군대 모집한다 했더니, 사람들이 너도 나도 가요, 이렇게. 그래서 동네 싸움 구경하듯이 못 모르고 온 사람들도 많아요. 전쟁이 뭔지를 알려줘요. 겁을 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어떤 마음 자세로 왔는지 한번 해보지 라고 온 사람들 가라고. 이거는 장난도 아니고 훈련도 아니고 실제 전쟁이고, 이 전쟁에서 죽을 수 있고 죽을 경우에 내 아내, 자식, 부모 다 볼 수 없다고 겁을 확 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말도 겁나는 자는 빨리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두려워 떠는 자는 가라고. 그랬더니 너도 나도 짐을 싸서 가는데 2만 2천 명이 가버렸어요. 모르고 왔거든. 이 정도로 심각한 건지. 남은 건 몇 명이에요? 만 명, 만 명, 만 명. 상대는 13만 5천 명. 근데 하나님은요, 그 만 명도 많대요. 만 명도. 이 중에서 똑바로 정신 무장된 사람만 골라내야겠다 해가지고 골라내는데 9,700명 떨어지고 300명 남았어요. 어떻게 뽑았느냐? 자, 만 명을 훈련을 엄청 시켜요. 하루 종일 엄청 시키고 갈증이 최고조로 달했을 때 냇가로 보내가지고 물 마시라고 해요. 우르르 갈려가지고 물을 먹는 모습을 보는데 물 먹는 그 순간에 적군이 오고 아무 생각도 안 들고 내 목마름이 가장 커. 그래서 냇가에다 머리를 쳐박고 뭐예요? 물을 꿀떡꿀떡꿀떡 먹는 사람. 근데 너무너무 힘들고 목이 마르지만은 물을 먹는 그 순간에도 뭐예요? 혹시 저기 오나 해가지고 손으로 떠가지고 핥아먹는 사람. 자,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쪽이 물을 빨리 먹을 수 있겠어요? 머리 박는 거예요. 손 떠가지고 핥아먹으면 얼마나 먹겠어요? 몇 번 해야겠어요? 그죠? 근데 손으로 떠서 먹는 그 사람은 아무리 내가 지금 힘들어도 뭐예요? 적이 오는지를 예의주시 계속 경계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만 골라낸 거예요. 내가 정말 지금 죽을 것 같아. 벌컥벌컥 마셔도 모자란 판에 핥아서 그거 언제 갈증할 수 있니? 그러나 군인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군인이라 할 때에는 내 육신의 갈급함보다 더 먼저인 것이 뭐냐면은 군인이라는 그 속에 가치 있는 내 사명이에요. 사명이 우선인 사람들이에요. 내가 군인이고 내가 지금 받은 사명은 이 나라와
민족이 이렇게 힘들고 위기에 있을 때 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 나는 있는 여기에 있는 군인이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말씀 볼 때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내가 군사로 왔을 때는 자기 생활 이거부터 해야 되고 저거부터 해야 되고 애 뭐 밥 차려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거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자에게 기쁨을 나에게 주신 사명 그 일이 우선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예요. 그거 먼저 생각하는 것이 군인이에요. 이렇게 해서 뽑힌 숫자가 300명, 상대방은 13만 5천명. 그러면 300명이 13만 5천명을 어떻게 어떤 전술을 가지고 싸울 것이냐. 오늘 본문 볼 때에 기드온의 군대는 작전이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냐? 나팔과 횃불이에요. 300명이 100명, 100명, 100명 세 대로 나뉘어가지고 이 안에 이렇게 적군이 있으면은 산에 각각 3명씩, 100명씩 해가지고 세 대가 뭐예요? 자기 자리를 딱 잡아요. 횃불인데 횃불이 미리 보이면 안 되니까 횃불 위 항아리를 이렇게 덮어가지고 안 보이게 만들어요. 안 보이게 만들고 들고 올라가. 한쪽에는 나팔을 들고. 그래서 이경초, 즉 밤 한 10시, 11시 그 사이에 상대방 군대가 이제 불침번 서다가 교대하잖아요. 교대. 교대하는 그 때에 항아리를 깨요. 자, 항아리를 깨니까 뭐가 나와요? 횃불 나오죠? 환해졌어요. 그 밤이 환해지는 가운데 얘 나팔을 불면서 외치는 거예요. 뭐라 외치느냐?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 소리를 300명이 동시에 세 군데서 외치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전쟁, 민족과 민족, 나라가 나라가 전쟁할 때에 나팔 두 개를 가지고 보통 신호를 보내요. 나팔을 뭐 길게 불거나 짧게 불거나 아니면 두 개가 동시에 불거나 아니면 하나만 불거나 이렇게 신호를 정해요. 여러분 혹시 그 모르스 부호라고 아세요? 모르스? 뭐 띡띡띡띡띡띡 뭐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그 알파벳 해가지고 우리가 보내잖아요. 마찬가지로 나팔 두 개를 가지고 전쟁터에서 뭐 이 소리가 나면은 전진, 이거는 후퇴, 이거는 대기, 이렇게 하면 우측이가, 이렇게 하면 좌측이가, 이런 식으로 뭐예요? 전투 지휘를 나팔 몇 개로 한다고요? 보통은 두 개로 해요. 근데 지금 나팔이 몇 개예요? 나팔이 300개예요. 300개. 300개 나팔이 사방에서 지금 막 울리고 있거든요. 그러니 지금 미디안 입장에서 볼 때에는 갑자기 몰려온 적군이 나라가 몇 개예요? 한 나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와 민족과 연합 세력을 구축해가지고 수십 개 나라가 온 것처럼 지금 느껴지는 거예요. 왜? 나팔 소리가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저쪽에서 나팔이 불려요? 야, 저쪽에 아무래도 애국 군대가 온 것 같아. 막 도망가요. 안 되게 짚어가지고 반대쪽으로 갔어요. 갔더니 이쪽에도 나팔이 또 막 울리는 거예요. 여긴 대체 어느 나라야? 저쪽이 애굽인 것 같은데 이쪽은 뭐야? 아, 모압이야? 또 딴 데 도망갔어요. 거기 또 나팔이 울리네. 이쪽은 뭐야? 암몬이야? 이쪽 갔더니 뭐예요? 또 울려. 블레셋이야? 대체 몇 개나 온 거야 여기에? 그죠? 혼비백산인 거예요. 사방팔방이 다 막혔어요. 나팔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쪽 방면으로 갔던 사람이 나팔이 울리니까
애굽인가 보다 돌아서 오는데 또 뒤늦게 온 사람들은 딱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는 사람, 가는 사람 자기들끼리인데 너무 정신없다 보니까 뭐예요? 적군이라고 또 싸우는 거야 자기들끼리 그 안에서. 서로 혼선이 돼가지고 이 전쟁에서 지금 300용사의 무기는, 자, 칼 있습니까? 창은? 화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창도 없고 칼도 없고 활도 없고 방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자, 사사기 7장 20절 말씀 보세요.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좌수의 횃불을 들고 우수의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가로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그랬죠? 창, 칼 들 손이 없어요. 왼손에 횃불, 오른손에 나팔이에요. 그리고 오직 나팔을 불고 구호만 외칠 뿐이에요.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 위하라. 자, 지금 이 현장에 여러분들이 한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300명 중에 한 명으로서 횃불 들고 나팔 들고 산 위에서 내가 지금 외치고 있어, 나팔 불고 있어 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숫자에서 너무너무 밀리지만은 이 나팔 소리로 말미암아 13만 5천 명이 혼비백산 돼가지고 서로 싸우고 하는 그 현장, 정말 모든 승리의 기운이 우리한테 오는 걸 보면서 어때요? 가슴이 벅차죠? 감격스럽죠? 너무 좋죠? 근데 그렇게 감격스럽다가 한때의 군사들이 막 내 쪽으로 오고 있네? 여기저기 막 갈 거 아니에요. 가다가 내 앞을 향해서 막 달려오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 사람 손에는 창이 있고 칼이 있어요. 근데 한 20, 30명이 그냥 내 앞으로 막 몰려오고 있어봐요. 내 손에 무기 있습니까? 나팔밖에 없어요. 나팔 불 수밖에 없는데 그 나한테 오는 20, 30명이 내 나팔 소리를 듣고 도망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대로 만약에 돌진해가지고 나한테 온다면은 나 어떻게 될까요? 그냥 죽는 거예요. 무기가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살 확률이 제로예요. 100% 나는 죽어요. 그 20, 30명이 막 100m, 50m, 30m 내 앞으로 지금 오고 있어요. 이거 위험한데?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도망쳐야 될 것 같은데? 계속 나팔 불다가도 위험이 다가오니까 나팔 소리가 작아져요. 바로 눈앞에 오면은 뭐예요? 나팔 불겠어요? 나팔 안 불어요. 어떻게 해요? 도망가야지 내가. 나부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자리는 뭐예요? 뚫리는 거예요. 거기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장을 그냥 300명이 나팔 불었대. 미디안 군사들이 그냥 어디서 자기들이 막 싸워서 죽었대. 영광스러운 승리를 했대. 그게 아니라 생각을 해봐야죠. 그 300명사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과연 쉬웠을까? 그렇게 쉽게 이겼을까? 왜 하나님이 3만 2천 명, 만 명, 그것도 많다고 하면서 왜 다 돌려보냈을까? 제일 먼저가 두려워 떠는 자 보냈어요. 두려워 떠는 자.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 되는데 만약에 3만 2천 명 중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했다, 다가온다, 다 도망가요, 나부터 살아야 되니까, 그럼 3명 중에서 어땠을까?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사사기 7장 21절 말씀 보시면은 각기 각 사람 사람이 당처 자기 자리에 서서 해요. 그 진을 사면으로 애워
싸매 그랬어요. 뚫린 곳이 없어요. 이 부분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들이 300명들이 각자 자기 위치에 서서 그 진지를 포위하자 그랬어요. 자기 위치 정확하게 꼼짝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켰어요. 주눅들지 않았고 두려워하지 않았고 나팔 소리 작아지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 뭐라고 했느냐? 미디안 군대 숫자 많아 보이지? 너희 작아 보이지? 아니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미디안 군대 너희 손에 붙여줄 거야. 너희가 이겨. 라고 그 말씀을 뭐예요? 믿은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자기 자리를 지킨 거예요. 만약에 300 용사 중에서 어느 한 군데라도 두려워하는 곳, 나팔 소리가 끊긴 곳이 있으면은 그쪽으로 다 도망가겠죠. 그리고 와서 딱 보니까 저 사람 보니까 무기 하나도 없는데 횃불 나팔 두 개밖에 없는데 그럼 뭐야 나머지 다 그런 거 아니야? 다 들통나죠? 그럼 300명 다 죽어요. 작전이 들통났으니까 얘들 그냥 허세야 허세. 아무것도 없어. 무기도 없는 놈들이야. 그죠? 근데 이 사람은 다 자기 지켰어요. 적군이 칼 들고 자기 앞에 달려오는 거 보면서도 죽으면 죽으리라 그 심정으로 지킨 거예요. 그게 300용사예요. 자, 이대주로요. 피곤 하나 끝까지 따른 300용사. 피곤하지만은 끝까지 따라간 300용사입니다. 밤새 그전에 훈련했죠. 밤새 전쟁했죠. 기드온 군대 극도로 피곤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미디안 군대가 12만 명이 죽었어요. 12만 명이. 그리고 1만 5천 명이 어떻게 하다 해가지고 도망을 갔어. 그리고 두 왕도 지금 살아서 도망을 갔어요. 또다시 이 잔당들을 쫓아가서 잡아야 되는데 그것도 너무너무 좀 피곤해요. 근데 힘든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힘든 이유가 에브라임 지파가 득달같이 달려온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씩씩거리면서 찾아와가지고 이 전쟁에 왜 우리 부르지 않았냐고. 자 보세요. 지금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죠. 보통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은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요. 전리품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획득한 게 많거든요. 자, 그런 모습 볼 때에 이 전쟁에 왜 우리 안 불렀어? 이기고 나니까 와서 지금 하는 말이에요. 이기고 나가지고 이 큰 공을 야 기드온 너 혼자 독차지하려고 그러는 거야? 사사기 8장 1절 말씀 보니까요 이 일 때문에 크게 다투었다라고 말씀했어요. 크게 다투었대. 그 에브라임 지파가 엄청나게 뭐예요?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에브라임 지파가 보면 그 특징이 그래요. 그 지파의 특징이 기드온 후에 나중에 보면은 그 입다 사사 입다 때에도 보면 똑같이 와가지고 따져요. 정작 필요할 때 군대 모집하고 제발 좀 와주세요 할 때는 모르는 척 하고 있다가 잘 되고 이기고 그러 나와가지고 뭐예요? 왜 진작 안 불렀냐고 그러면서 우리만 쏙 빼놓고 그리고 따지고 있어요. 얌체같이 외부의 적 때문에도 지금 힘들고 피곤한데 같은 민족 때문에 좀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교회 일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되게 힘든 부분이 딴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그러면은 차라리 괜찮아. 근데 같이 일하고 같이 잘 하고 가장 이해할 만한 사람이 한마디 하면은 그게 되게 힘들어요. 그죠?
서운하고 매기 빠지고. 근데 기드온은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자세를 낮췄어요. 뭐라고 하느냐? 상대방을 높여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공을 세우고 해도 너희가 미디안의 유명한 그 두 장군을 탁 가는 길을 잡아가지고 죽이지 않느냐. 너네가 한 일이 뭐예요? 훨씬 더 커. 너네가 훨씬 더 많은 거 한 거야. 우리 높이 세워줬어요. 사사기 8장 3절입니다. 나의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기드온이 이 말을 함에 그들의 노가 어떻게 했어요? 풀렸어요. 아주 얌체 같고, 야, 다 끝나고 와가지고 왜 저러고 있어? 요즘 말로는 뭐예요? 진상짓을 한 거예요. 근데 기드온은 뭐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랑 그거 시비를 다툴 시간이 없어. 사실은 빨리 쫓아가야 되거든, 그죠? 우리끼리 싸우는 틈에 다 도망가. 두 왕자 다 도망가. 일단 내가 뭐 양보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것보다 너희가 한 게 훨씬 많아. 그러고 나서 쫓아가요. 출발합니다. 나머지 잔당 소탕하러. 자, 사사기 8장 4절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노를 풀게 하고 바로 이어서, 자, 4절에 기드온과 그 쫓은 자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뭐하나 피곤하지만은 따름이에요. 너무너무 피곤해요. 잠도 없어서 못 잤죠. 먹는 거 제대로 먹었겠어요? 심신이 힘든데 와가지고 에브라임 저렇게 진상짓 하고 있죠. 그거를 또 뭐예요? 우리 대장 기드온이 또 달래줘. 한편으로는 허탈해요. 목숨 걸고 고생했는데 알아주기는커녕 욕이나 먹고, 우리가 달래줘야 되고 머리 숙여야 되고 이게 말이 되냐고. 시험들 법도 한데 지금 몇 명이 쫓아가고 있어요? 기드온과 몇 명이에요? 300명. 시험 들어서 내가 더 이상 이거 못해 먹겠다 해서 기드온과 250명이 쫓아갔더라. 기드온과 200명이 쫓아갔더라. 그게 아니라 한 명의 나고자도 없이, 한 명도 시험 든 자 없이 비록 외적으로 내적으로 피곤하지만은 몇 명이 쫓아가요? 300명이 다 같이 가고 있어요. 비록 피곤하나 따르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이 300명들은 각기 당처에 서서 자기 자리에 서서 자기 사명을 다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두고 마지막 기도의 자리, 그 자리가 겟세마네 동산이죠. 그 겟세마네 동산에 뽑고 뽑은 세 명을 데려왔어요. 그죠? 많은 제자 중에 뽑은 사람들이 열두 사도, 그 중에서 또 뽑아서 세 명, 베드로, 요한, 야고보 데리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돌 던질 만큼 거리를 두시고 각자의 자리를 다 배치를 해가지고 간곡히 부탁을 해요. 언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만큼 예수님도 너무너무 힘드신 거예요. 제발 나를 위해서 뭐예요? 함께 기도해달라고. 너희 자리에서 너희가 할 수 있을 만큼의 정말 나를 위해서 뭐예요? 기도해달라고. 내 울타리가 되어달라고. 마태 26장 38절 말씀 보시면은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만이라도
뭐예요? 여기 머물러 너희 각자 자리에 제발 있어서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오죠. 제발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제발 깨어서 뭐냐 함께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예수님 눈에 보이거든. 지구 억만사단마귀가 다 어디 모였어요? 다 지금 여기 모였어요. 어떻게든 누구 쓰러뜨리려고? 예수님 쓰러뜨리려고. 그렇지 않으면은 사단이 세상도 이제는 끝나요. 사단도 지금 사활을 걸고 지금 달려주는 거예요. 새 제자가 자기 자리 지키고 예수님의 울타리가 되어드리고 방패마귀가 되어드리고 같이 합심해서 뭐예요? 그 자리에서 승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곡히 부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새 제자가 자기 자리, 자기 위치를, 자기 사명을 잘 지켰습니까? 못했어요. 다 뚫렸어요. 그것도 한 번, 두 번, 세 번 다 뚫렸어요. 아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우리 성도는요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내 삶 가운데에, 내 생활 가운데에 분명히 육신의 목마름이 있어요. 그것이 극에 달했다 할지라도 군인은 내가 죽겠다 싶어도 뭐부터 생각하는 게 군인이에요? 나에게 주신 사명, 그거 먼저 생각하는 게 군인이에요. 목사는 목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권사는 권사답게, 집사는 집사답게, 각기 당처에 서서 사명 다하는 군인들이에요. 지금 보면 마이크 소리 나가죠. 앞에 화면 나가죠. 자막 나오죠. 악기 소리 들리죠. 늘 주보가 안데스크에 비치되어 있죠. 화장실 가보면 깨끗하죠. 부엌 깨끗하죠. 로비 복도 다녀도 휴지 하나 없고 발자국 찍힌 것도 없죠. 친교실 늘 밥 먹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늘 깨끗하고 청결하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모든 예배마다 통역 깨 들고 들어보세요. 항상 통역이 나와요. 영어권 어쨌든 새벽 예배 한 사람도 안 나와요. 새벽 예배 때 영어권이 없어. 그래도 되면 통역은 늘 나와요. 사람은 안 보이는데 모든 게 다 지서정연하게 움직여요. 왜 그래요? 각기 당처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비록 피곤하지만은, 비록 힘들지만 끝까지 그래도 따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각자 그답게 직분 맡은 그 사명자답게. 그래서 우리 성도들 속에 오늘 기드온 300용사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길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각기 당처에 서서 내 앞으로 적군이 20명 30명이 달려와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나팔을 불 수 있는 그런 기둥같이 든든히 서서 한 손엔 횃불 들고 나팔 들고 그 죄악된 사단 세계의 철장으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신령한 300용사, 그리고 피곤하지만 끝까지 따르는 300용사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저들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여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드려지는 이 예배가 거룩하게 해주시고 저들 마음까지도 아버지 감찰하여 주시어서 세상의 생각, 세상의 때 묻지 않은 참된 예배로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로서
아버지께 영광되고 또한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하늘의 신령한 만나 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받은 말씀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스란히 나의 양분으로 삼고 양식으로 삼는 가운데에 우리들 푸른 동산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모습 속에 기드온 300용사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갈급함, 나의 부족함, 나의 요구 그것들이 먼저가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먼저 생각하고 일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의 모습 300용사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이들 푸른 동산교회를 볼 때마다 정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 할 수 있는 교회 너무나 너무나 많은 열매로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노라 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